골프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크라운의 태배 진행을 맡은 저는 이다입니다. 오늘의 설에는 바둑계의 최강 동안이죠. 목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벌써 두 번째 경기인데요. 지난 개막전 신진성 선수와 라이언스 대국이 너무 혈전이었어요. 네, 정말 이 추위를 잊게 할 정도로 뜨거운 한판이었고 개막전다운 명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경기도 그에 못지않은 또는 더 재밌는 바둑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국에 앞서서 대정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7 크라운의 태배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제한시간은 휘저 방식, 각자 10분, 추가시간 20초입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입니다. 네, 참가 자격은 만 25세, 1992년생 이하 프로 기사부터 참가가 가능하고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데요. 박정환 선수, 신민준, 김명 선수 이런 유명 기사들이 눈에 띄네요. 네, 정말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붙을 만한 대진이 1회전부터 많이 등장을 하네요. 네, 오늘 경기는 최정 8단과 한태희 6단의 대결입니다. 먼저 나연 선수가 패하면서 네, 아쉬움 남겼는데요. 대진표에서 지워졌죠. 아, 네. 정말 뭐 결승전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강자들끼리의 대결이었고 명승부였습니다. 네, 오늘 대결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최정 8단은 세계적인 기사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해 산태희 6단은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오늘 네. 대결 그렇다고 만만히 볼 수 없겠죠? 네, 랭킹은 오히려 산태희 선수가 앞서고요. 최정 8단은 이제 여자 바둑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한태희 선수가 알파고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알파고의 아들이요? 네. 이 프로기사들 가운데서 알파고의 수법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한태희 선수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선수고요. 최정 선수도 공식 시합에서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지만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고의 아들, 딸과의 대결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남매의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알파고의 수법을 누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두 기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크라운 해태배 32강 2경기입니다. 한태희 6단과 최정 8단의 대국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 8단입니다. 네, 역시 우승이 많네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한국 여자 대표팀 참가한 세 번의 단체전 모두 우승했고 공룡산 병선배에서 또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랜드슬램을 이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국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주장입니다. 최정 8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 명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네요. 네. 네, 이에 맞서는 한태희 6단입니다. 성적이 꾸준히 좋아서 랭킹이 높고요. 역시 바둑 리거입니다. 네, 한태희 선수도 정말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바둑도 산에 탄탄하게 두껍게 두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네, 오늘 표정에서 결혼한 승리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잘 느껴지고 있네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운의 태배는 휘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추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스릴 넘치는 바둑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두 칸. 오늘은 알파고. 네, 알파고와는 관계없이 네. 한태희 선수가 뭔가 준비를 하고 나왔네요. 초반부터 오랜만에 보는 높은 중국식입니다. 자, 저렇게 상대방이 벌렸을 때는 커 보인다고 들어갔
뛰어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어지는 포석은 한 1, 2년 전, 2, 3년 전에는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워낙 이 선수들이 알파고의 포석, 알파고의 수법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보기 힘든 포석이었는데 오히려 좀 반가운, 복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포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낮게 중국식을 펼치고 높게 받는 수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선수들이 높게 중국식을 펼치고 이렇게 낮게 받는 수를 고안을 해내면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 수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뭐 많은 기사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화점을 두고 소목을 두고 여기를 이제 굳히는 포석이 많이 두어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때 여기를 벌렸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백이득이 아니냐라는 이론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실전 진행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은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충분히 포석을 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전에 의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두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실전을 통해서 검증이 된 수법이군요. 네. 최근에는 좀 뜸했죠. 알파고 위주의 포석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때는 이렇게 두고 눈목자로 두는 이런 포석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한때 육단은 랭킹 32위 또한 바둑 리거이고요. 현재 최근 10경기가 8승 2패 게다가 5연승 중입니다. 네. 항상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뭐 몇 년 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장팔단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랭킹은 53위고요. 최근 10경기 좋습니다. 최근 10경기가 무려 8연승 중이라고 하네요. 네, 절호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예선에서 크라웰테베는 여자부, 남자부가 따로 진행되었는데 네. 오전 전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저는 본선 추첨식에서 네. 최정팔단이 인터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이 예선전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크라운에테 연수원에서 그렇죠. 치러졌는데 과자를 좋아하나 봐요. 최정 선수요? 네, 최정 좋아하죠. 팔단이. 간식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네. 이런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매점에서 돈을 받아서 조금 속상했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더니 네. 우리 또 회장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런 하시면서 매점을 오픈하셨어요. 말 그대로 네. 오픈을 해서 전체 기사들에게 네. 이제 돌아갈 때 마음껏 가져가라고.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때 왜 저한테 전화는 안 하셨나요? 네. 저도 살짝 이제 네. 네, 했는데 일단 과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장님이 직접 과자를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네. 아,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과자 나눠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모습 같아서 참 보기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과자 다음에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크라운 혜택 네. 네, 잊지 과자로. 않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깨 짚은 데까지 냈는데요. 두 선수의 자세한 프로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한태희 육단입니다. 93년생으로 2010년에 입단을 했고요. 랭킹은 32.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한태희 육단이 앞서 있습니다. 두 기사 입단 동기네요. 네, 같은 해 입단을 했고요. 한태희 선수가 가장 처음으로 바둑계에 이름을 알린 것이 입단하기 전에 비시카드베 당시 세계대회에서 연구생 시절에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당시부터 이제 유명세를 탔죠. 네, 역시 참 기재가
도보였던 기사인데 입단한 후에도 꾸준히 네.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연구생이었는데 그 당시 연구생 지도 사범을 맡고 있던 최명훈 구단이 이 한태희 선수가 연구생 그 당시 연구생 중에서 자세가 가장 좋고 네 바른 자세로 바둑을 둔다 그래서 지켜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딱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 어깨 짚어서 한 칸 뛴 수 저는 사실 많이 보긴 했지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수인가요? 결국은 배의 모양을 분산시키고 아래쪽으로 눌러서 배기 큰 모양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넓게 본다면 우변 쪽에 펼쳐져 있는 흙의 모양과 좀 호응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사실 포석에서 중국식이나 사면성을 펼쳤을 때는 물론 이 펼쳐져 있는 모양을 관리하는 것도 잘 쌓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쪽에서 먼 쪽에 있지만 이 바둑판의 반대쪽인 좌변에서 중앙 쪽으로 돌을 자꾸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도 어깨 짚는 수는 일리가 있고요. 전체를 보고 둔 수군요. 네. 이곳이 백이 같이 모양을 펼쳐간다거나 백돌이 위쪽 4선, 5선으로 자꾸 쌓이게 되면 이곳의 모양을 펼쳐도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멀어 보이지만 이곳에 두터움을 쌓아놓고 돌이 위쪽으로 향해 있으면 착수가 빠르네요. 착수의 속도가 빠르네요. 간접적으로나마 또 언젠가는 이 중국식을 펼쳐둔 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깨 짚은 수의 의미가 있고요. 손을 빼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1경기에 이어서 마이웨이를 서른두 기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걸침, 양걸침은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는 아주 좋은 곳이죠. 호구 자리 이제 두점머리를 두드리는 급소이기 때문에 한 칸 뛰었을 때부터 아마 한태희 선수는 상대가 손을 빼면 나도 바로 여기를 막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초반 구상을 미리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벌어두는 거죠. 네. 이 피셔 방식은 지금은 이제 공식 기전에도 도입이 됐지만 불과 한 1년 전에 이제 국가대표팀 연습 경기, 훈련 경기에서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를 먼저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좀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적응을 못하다가 몇 번 두어본 선수들은 이 방식이 상당히 더 장점이 있는 듯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뭐 40초 초였기 또는 1분 초였기는 당연한 장면에서도 사실 뭐 59초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좀 늘어지는 이 느낌도 있지만 이 피셔 방식에서는 당연한 장면에서는 빨리빨리 두면서 시간을 비축해 나갈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서 그 아껴둔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사실 좀 중요한 장면에서는 같이 네. 호흡을 하면서 수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단순데 있지 않는 이제 네. 그런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긴박감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초반부터 좀 뜸을 들이고 있고요. 지금 좌상기 쪽은 백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뭔가 돌을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이 흙의 호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양을 뭐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다음에 침투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가장 안정적으로 밀어주고 뭐 붙인다든지 해서 귀의 집을 먼저 지킬 것인지 이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역시. 네. 최정 선수의 스타일은 아까처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정 선수의 바둑 자체가 바둑 돌이 중앙 쪽으로 많이 갑니다. 중앙을 사랑한 건가요? 네. 본인이 밝히는 자신의 바둑의 특징도 중앙 감각 쪽에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본인도 인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앙은 아직까지도 이제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중앙 쪽의 독특한 감각이 최정 팔단의 또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최정 선수의 바둑은 유행을 따라가거나 뭐 다른 이의 수법을 모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쪽으로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있고요. 멋있네요. 자신만의 바둑. 사실 네. 기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묵진석 구단도 아주 개성이 뚜렷한 바둑이죠. 오늘 저를 너무 띄우시는 것 아니,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데요. 네. 지금 귀로 고친 수는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이렇게 두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호구 치는 것이 그렇군요. 모양은 좋지만 백이 이쪽으로 끊거나 귀로 받았을 때 귀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백을 좀 불편하게 안으로 받아준다면 그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축이 상관이 없을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귀 쪽으로 고친 수가 더 좋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하나 단수를 쳐두는 것은 악수가 아니고 축은 지금 불리하죠.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늘면 흙이 이곳을 잡게 되고 한수더 투자해서 잡는 것도 가능한데 왠지 이한 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중복의 느낌이 드네요. 네, 이 이후에도 뭐 이런 곳 활용당할 수가 있죠. 자, 한테이 육단의 기풍을 정의하자면 네. 한마디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두텁습니다. 바둑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그 두툼을 너무 중후반에 많습니다. 발휘하는 스타일이고요.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패턴은 잘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 그 두툼을 조금씩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올해도 대국을 한번 펼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한태희 선수의 그 저희가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알파고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저와 두었을 때 알파고 수법을 한 세네 개를 보여주면서 현란한 수법으로 제가 이제 당해서 제가 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알파고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네, 오늘은 차분하게 초반 진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백이 뒤로 빠져서 참아두었고요. 최정 선수가 참아두었고 이렇게 된다면 안쪽으로 호구 치는 수가 통했다고 봐야죠. 좀더 좋은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백은 여기서 우상 쪽으로 손을 돌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한 것이 조금 싫다라고 한다면 바로 밀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밀어간 수는 어쩐지 좌변의 침투를 염두에 두고 힘을 비축한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약간 느릴 수도 있는 수거든요. 이 수가 두터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두터움이라는 것은 그 두터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두터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흙이 이쪽을 지켰다고 봤을 때이 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수법을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살아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수를 집으로 환산하면 또는 이 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터운 수냐, 느린 수냐는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을 중시하는 최정팔타 맞게 중앙으로 두텁게 한수더 두었고요. 여기서 흙은 좌변을 지키고도 싶고 또 우상계 쪽이 비어 있잖아요. 네. 들 곳이 많은데 여기서 한두 자리 꼽자면 네. 어디를 볼수 있을까요? 지키는 수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최정 선수의 펀치를 좀 의식하고 하는데 좀 길게 가면서 근데 이수 자체도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수 아니면 우상 쪽으로 가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상으로 가는 순간 이 수가 이제 좋은 수가 되면서 전투가 되는 순간 이 돌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수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둠으로써 이 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태희 선수가 지금은 아주 좀 영리하게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정말 명쾌한 해설이네요. 오늘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네. 저 진심으로 이제 네. 감탄하고 있고 바둑이 느는 것만 같은 아, 착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바둑이 역시 해설을 들어야 이해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제 지켰는데 후속 수단이 없다면 결국 이수는 말씀드렸지만 좀 두터움보다는 느린 수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배운 바로는 네. 선수를 잡고 싶으면 간명하게 네, 입구자를 가고 선수가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붙여야 하는데 네. 지금 또 난제예요. 그렇죠. 어디에 붙여야 되죠? 어디로 붙여야 되는지 어려운데 보통은 이제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붙이라고 한다면 이쪽인데 자 이제 이번에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저 항상 붙일 때 고민하거든요. 네, 고민되죠. 지금 장면도 고민되는 장면이었고요. 자, 보통은 공격하고 싶은 반대쪽을 붙인다.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은 수는 사실 백이 단수치면 모양이 네. 안 좋아서 잘 두지 말라고 하는 수 아닙니까? 예전에는 잘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여기에 응원군이 기다리고 있어서 전투가 일어나면 응원군과 함께 충분히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뜻이고요. 역시 지형에 따라서 네. 수법이 달라지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끊어가더라도 이돌이 좋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죠. 아, 먼저 선점해서 딱 네. 좋은 자리에 와 있네요. 아, 그래서 막은수는 내가 이미 우변에 흑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나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백의 정석 선택이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는 좀 시간을 써야 되는 장면으로 보이네요. 자, 백은 지금 아래로 있는 수는 조금 무거울까요? 네, 아래로 있는 것은 이 한 점을 살리는 의미는 있지만 흙이 붙여 나가게 되면 역시 이돌이 이제 좋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상변도 급하고 상변을 지키더라도 다시 한번 압박을 가게 되면 흙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은 글쎄요. 좀 실리에 민감하게 여기를 늘어서 우변 쪽에서 그냥 안정을 취하고 이 중앙 쪽 한 점은 가볍게 보는 그냥 흑에게 빵따냄을 주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강력한 수라면 입구자인데 이것은 끊는 자세가 흑이 좋아요. 아, 네. 역시 빠지네요. 지금은 전투보다는 약간 타협을 선택했다. 네. 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서 한태희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둔다면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백이 젖히면 끊어가나요? 네, 끊어서. 이 한 점을 단수를 치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백도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상변까지 오게 되면 우변도 뭐 자리를 잡았고 상변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단수 치는 것은 싱겁다 판단하고 붙여갔습니다. 젖히면 늘겠다는 뜻일까요? 젖히면 느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를 젖히거나 이렇게 잡았을 때 아니면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끊으면? 끊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뒤로 단수 치면서 자연스럽게 빵 따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붙이는 수는 약간의 변화구로 보이고요. 백이 또 젖히지 않을 수는 없어 보여요. 젖히고 이렇게 늘었을 때 이 그림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렇네요. 아, 막아가니까. 단수 치면은. 단수 치면은 그때 단수를 치겠다는 거네요. 역시 어차피. 네, 네. 있는 것은 환경으로 잡히니까. 젖히는 교환이 특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한태희 육단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생각이 깊은 기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고요.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지만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도 상당히 어른스럽고 행동거지나 뭐
말하는 것, 뭐 대국 자세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청년이라고 느껴지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뭐, 책도 아주 많이 읽는다고 네, 들었어요. 네,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판을 듣고 있죠. 두 선수 모두 독서량은 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최정 선수도 최정 선수도 독서를 네, 좋아하나요?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도 본받아야겠네요. 네. 저도 한때 문학 소녀였는데. 아 예. 진심이 아, 예. 지금 조금. 네, 진심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문학 석사인데. 아 네. 아 예. 그럼 다른 얘기 하도록 하죠. 지금 축인이죠? 그, 네. 네. 다음 멘트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축인데 축머리를 쓰면 안 될까요? 흑이 지금 아, 일단 타협을 하네요. 네. 자, 일단 초반은 잔잔하게 서로의 바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기사의 대결 초반은 아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희는 2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택배 본선 32강전 2경기 한태희 6단과 최정 8단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정말 대국 자세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요. 자, 지금 좌하계 쪽에서 날일자를 했는데 네. 저수는 자주 볼 수 없는 수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수도 그렇지만 저는 이 막은수에 좀 더 놀랐습니다.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태희 선수는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짠의 귀를 지킴과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인데 만약에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흑이 이수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깊숙이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이 축을 보고 축머리를 쓴다거나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았다는 것은 지금 한태희 선수가 도초에 실리가 많기 때문에 포석은 잘 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두터운 기품답게 네. 막아두었고요. 아 침투 드디어 전투가 네, 일어나나요? 이제는 최정 선수가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바둑이 좀 자신의 기품과는 맞지 않는 한태희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좀 더 늦기 전에 먼저 칼을 빼들었고요. 이 방면에서도 흑이 물러서기는 좀 싫습니다. 사실 이 형태에서 네. 이렇게 침투하는 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물러선다면 이렇게 두고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뭐 가장 간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 형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 한 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네. 그 한 수인가요? 역시 기풍이 뚜렷하시네요. 아, 한 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수와 이수와 맥락은 비슷하지만 차단을 하고 이돌 자체를 두터움이 아닌 동행할 수 있는 곰마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위로 드는 수는 지금은 조금은 느슨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뛰어나간다면 이 급소화나 가는 자체로 이돌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곰마는 동행하라라는 격언대로 같이 동행한다면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자리가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그때는 뭐 붙이거나 지금 자리 씌우거나 해서 상당히 득을 보아두었거든요. 네, 역시 백은 중앙으로 진출했고요. 다음 흑이 아까 말씀해 주신 급수호 자리가 상당히 네. 끌리는데요. 지금은 네, 끌리죠. 여기는 두고 싶은데 준비는 해둬야 됩니다. 백이 밀어올 거거든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밀어왔을 때의 응수까지 생각을 해두고 두어야 됩니다. 치받으면 우선은 백이 두지 않아도
연결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한 칸을 띈것 같고요. 칸을 띄면서 나오는 수도 있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백은 여기를 따내는 것은 좀 느립니다. 이한 점은 나오는 수는 있지만 뭐 밀어서 지킨다든지 좀더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지켜야 돼요. 30초 남았습니다. 벌써 30초밖에 안 남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초반 진행은 아무래도 흑 쪽이 좀잘 풀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한태희 선수가 뭔가 상대가 최정 선수인 것을 아니까 좀 맞춤형으로 포석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포석 단계에서는 좀잘 통한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또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잔잔한 바둑. 한태희 선수가 초반 포석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바둑을 짰고요. 최정 선수는 아무래도 전투가 일어나고 중앙에서 치열한 바둑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강점을 발휘를 하는데 지금은 흑이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해두고 뭔가 정리해 나가는 바둑이 된다면 한태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능기로 하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지금 우변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급소였죠. 그 자리 백이 네. 차지했는데요. 지금 중앙 쪽에 흑이 이렇게 날 일자로 씌어가는 수가 딱 눈에 네. 들어오는데 그 수는 어떨까요? 여기 좋은 자리죠. 백이 한칸 뛰는 것과 비교해서는 날일자로 씌우고 싶습니다. 아마 씌우는 것이 일감일 텐데 한태희 선수도 여기 당연히 일감으로 알고 있겠지만 뭐 이런 수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지금 축이 안 되죠. 네. 오늘 바둑은 한태희 선수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최대한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간결하게 짜나가자.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럼 입구자로 들까요? 입구자로 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바둑은 더 단조로워지거든요.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이 없네요. 네. 다음 한 수로 뭔가 이 바둑의 골격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음 같아서 날 일자를 하고 싶은데 네. 날 날일자를 일자는 보고 싶죠, 거네. 그리고. 네. 저희는 날 일자를 보고 싶죠. 네. 네. 한태희 선수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선수는 예선에서 4승 1패를 거두고 올라왔고요. 네. 역시 좋은 성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선은 스위스 리그로 5판이 진행이 되었고, 또 강자들이 탈락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뭐 남자조에서는 안국현 선수도 네. 탈락을 했고, 또 여자조에서는 오유진 선수도 이제 탈락을 그렇죠. 했고요. 사실 여자조에서 네. 또 우리 아주 귀여운 네. 20대 초반의 기사들이 대거 등장을 했거든요. 네. 뭐 권두리 선수도 네. 있고 또 우리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 네. 자매가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가장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바둑 패밀리죠. 뭐 언니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 MVP, 동생은 또 타이틀 획득. 네. 정말 거기다가 아버지인 김성래 프로는 또 네, 시니어 바둑 리그 선수도 나왔습니다. 감독인데 우승까지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네. 뭐더 이상 잘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수 입구자였네요. 보셨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한태희 선수의 오늘 컨셉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사실 우하계 쪽이에요. 네. 흑 나를자로 굳힘이 100% 집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한칸뛴 수가 그 다음 수법을 노리고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흑이 또 손을 뺀다면 이것은 붙이고 나서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네, 귀가 오히려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배워둘 만한 수법이네요. 네, 이렇게 두고 들어가면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있는다면 이제 젖혀 있고 나서 양쪽을 젖혀 있으면 살게 되죠. 뒤살이를 할 수가 있죠. 귀의 주인이 바뀌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입구자 뜻이 최대한 변화의 여지를 없애는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단단하게 둘수 있습니다. 아, 인내 시간이 네. 되겠는데요. 자, 한번더 참아줄지, 아니면 손을 뺄지. 또는 조금 약간 속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한칸 뛰어서 귀에 만만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지켜놓고 이제 추후 뚫는 수를 노린다든지 이런 30초 작전도 남았습니다. 가능했고요. 아주 솔직한 수가 있었네요. 네. 자, 일단 흙이 지금 두고 있는 수들은 귀의 맛을 없애는 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주 깔끔한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네. 맛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한칸뛴 수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걸까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두어서 다 집이다. 네, 저쪽 갑니다. 최대한 집을 벌면서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요. 최정프로는 포석보다는 좀 중후반이 강한 편인가요? 중반이 가장 강점이고요. 본인도 본인의 단점이 초반이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최정 선수가 바둑이 안 풀릴 때의 패턴을 보면 항상 초반에서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중반 또는 후반 쪽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둑을 만들어 130초 가지만 남았습니다. 초반에 바둑이 안 풀렸을 때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강하지만 네. 초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네. 세계 바둑 재패를 아주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처관 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수일까요?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잖아요. 나와 끊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은 체면도 안 서고 발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능률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건너가게 되면 지킬 필요 없이 약점이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건너가는 순간 이돌도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집으로도 득을 보면서 뭐 양쪽 연결을 꾀하자 이런 정도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좀더 효과적으로 연결을 하는 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정 선수가 좀 시간이 네. 상당히 부족하네요. 한태희 선수는 초반에 좀 착점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시간을 잘 아껴두었고요. 최정 선수는 이제 거의 뭐 30초 초읽기, 20초 초읽기 느낌으로 한수한수 두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부처관 수는 느낌으로는 좋은 작전이고 호착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요. 그렇군요. 자, 흙도 응수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라운의 탭에는 만 25세 이하의 기사들이 참가할 수가 있는데, 92년생까지이기 때문에 한태 선수는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참가할 수가 네, 있죠. 93년생이죠. 30초 남았습니다. 또 박정환 선수도 참가를 할수 있었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 대국도 참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대회에서 볼수 있는 몇몇의 이름들이 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굵직굵직한 아주 뒷경기들이 많죠. 빅매치들이 많이 네, 등장을 할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아우. 네, 지금 그냥 늘거나 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이 수의 의미는 다 모양을 이어주면 이렇게 늘어서 또 이어주면 이제는 약점을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을 끊겨도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흙의 모양은 105 오히려 남았습니다. 뭉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고분고분 받아주면은 모양이 상당히 무거워져서 득이고, 네. 지금 흙이 반발하고자 한 점을 잡는 수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잡는 것은 우선은 한 가지는 여기를 뚫고 나서 중앙 쪽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잡을 때 귀를 먼저 물어봐도 흙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멋진 수법이네요. 네, 여기를 좀
뭐 최강으로 받는다면 그때는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흙이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한테이 육단이 잡지 못하고 옆으로 살짝 늘어두었습니다. 자, 교수는 있기는 싫었다는 거죠? 네,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주문대로 해주긴 싫고요. 지금도 뭔가 가서 이쪽으로 네 가고 싶어요. 지금 그냥 치받는 것은 흙이 받지를 않고 여기를 잡을 겁니다. 워낙 두터운 자리니까요. 그리고 그때 붙이면 뒤로 수순이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귀쪽에 득을 보자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뭐 있거나 이렇게 두어도 찔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수 모양이 하나, 되죠. 네, 둘, 치받는 것을 셋, 확실하게 선수하기 넷, 위해서 먼저 다섯, 붙여놓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해두는 자체로도 네. 찌르면 치받아서 이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절묘하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그럼 흙도 연결을 해야 할까요? 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양으로는 건너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건너붙이면 백도 계속 같이 따라 나와서 계속 백의 입장에서는 흙의 행마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최정 선수의 들어간 수 이후로 그래도 최정 선수가 뭔가 본인이 장기로 할수 있는 작전이 나온 것이 그래도 이 미생마가 하나 떴어요. 흙이 귀에 집은 지켰고 탄탄하게 두어놓고 있지만 결국 미생마가 하나 떴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 돌을 쉽게 보내주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었고요. 실리는 확실히 흙이 많거든요. 지금 백은 여기 한 7집. 나머지 이곳은 글쎄요, 뭐 마지막 확실치 하나, 않지만 지금 20집 둘, 정도를 셋, 봐줘야 될지 넷,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섯, 백집 한 여섯, 30집 일곱, 정도거든요. 네. 여덟. 흙집은 좀더 확장가가 많죠. 아, 넘어간 거길 수는 넘습니까? 지금 당장 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뭔가 최정 선수 답지 않은 수 같아요. 이상하지 못한 수가 나왔는데요. 형세를 괜찮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한번 형세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여기까지 그럼 넘어가면 한 열다섯에 30집에서 한 35집 정도 백이 나 있고요. 흙이 여기는 한 12집은 나 있고, 여기까지 한 17집, 20, 30집 가까이 나 있고, 마흔 좀 넘습니다. 균형은 맞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넘은 수는 최정 선수가 이 정도로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최정 선수가 이렇게 둘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곳 약점을 지켰으니까 공격에 힘을 쏟을 줄 알았는데, 한테 보시어 가네요. 네. 일단 최정 프로도 본인의 연결을 하면서 안정을 취해놨고요. 바둑은 이제부터라도 볼수 있겠죠? 네. 자, 중앙 쪽에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번에 저와 생각이 아, 똑같아서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곳은 좋은 자리죠. 지금 백이 한 템포 쉬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쉰건 아니고요. 서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힘을 꾹 비축해 둔 거예요. 참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실리의 균형은 맞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승부라고 볼수 있는 바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흑과 백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백 그래도 30초 남았습니다. 약간이나마 흙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흑번으로. 45대 55 정도.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그 차이는 뭐 미세할 것 같고요.
흙이 실리로 앞서 있고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또는 이 공격을 하면서 이 추격해 가는 바둑인데요. 1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침티 의이우이는 백이 약간이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조금은 네. 올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이유는 한태희 선수가 여기 백이 침투했을 때 이쪽 날개짤을 했잖아요. 날개짤을 했다는 뜻은 이 돌도 미생으로 만들어서 동행을 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 입구자 갈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최정현 선수가 재빨리 여기를 두면서 지금은 잡힐 돌은 아니지만 흙만 공중에 떴어요. 물론 흙이 실리는 벌어들였지만 그러니까 곰만은 동행하라는 격언대로 동행했으면 좀더 수월하게 행마를 한다든지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흙도 실리를 벌고 끝내기도 했지만 백이 넘어가면서 우선은 공격 대상이 하나 중앙으로 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격언대로 같이 미생마로 동행을 했으면 좀더 흙이 판을 짜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급소 한 방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흙이 손을 뺄순 없는데, 손을 뺀다면 날개짤을 건너붙여서 큰일 나겠죠? 네, 지금 여기 당장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태희 선수의 표정이나 또는 다음 한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3분 것도 남았습니다. 여기를 오는 게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모양이 이렇게 지키자니 쑥스럽죠. 이건 쑥스러워서 못들것 같아요, 이렇게는. 너무 네, 쑥스럽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칸 뛰는 게 가장 호형인데 이것은 역시 좀더 치열하게 붙여가면 끊는 것은 끊어서 아 그래서 좀더강 이거는 이쪽 약점을 노리면서 강하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마를 한 건데 이렇게 두는 것도 끊어오기 때문에 여기 행마가 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30초 뛰면서 남았습니다. 이곳 또는 이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약점이 커버가 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런 상대는 곳 투정국이기 때문에 또 끊어올 수 있는데요. 끊어올 수도 있고 급소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 급소 한방 하나, 아픕니다. 둘, 셋. 그 자리는 선수는 오늘 아니지만 큰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최종 8단은 최종 6단은 직선적인 공격이 아니라 템포 쉬어가면서 뭔가 판을 짜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더 낫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를 평소 기풍이라면 너무 네. 넣었을 것 같은데요. 급소 자리가 워낙 눈에 보이는 곳이었고요. 이수도 이해는 됩니다. 집으로도 마지막 커요. 하나, 여기를 둘. 단수치고 팩감이 많다면 또 굴복시키면 집으로 상당히 큽니다. 흙이 끊어잡는 것과는 15집 이상의 끝내기예요. 근데 문제는 끝내기라는 거죠. 지금은 중반이잖아요. 네. 중반이고 공격 대상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러면 먼저 공격을 한 다음에 끝내기로 가는 것이 뭔가 흐름인데 지금은 백이 이제 끝내기로 갔기 때문에 흙이 숨을 돌렸어요. 그렇군요. 지금 3수로 중앙을 보강하고 좌하기 쪽에 붙여서 있는 끝내기를 했습니다. 지금 흙이 든 수는 굉장히 큰 수라고 볼수 있겠죠? 네, 여기를 백이 밀어 올리고 젖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으로 상당히 크고요. 자, 지금 백이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빠져야 되나요? 늘어야죠. 지금 받는다면 늘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이수는 넷, 다섯, 글쎄요. 이쪽을 여섯, 당연히 갔어야 되는 일곱,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자리 좋아 보였는데요. 역시 백이 빠졌고요. 한태희 선수가 지금 뭔가 숨을 돌리는 게 착점에서도 느껴지고 이 돌이 걱정이 없는 순간 흙이 걱정거리 없이 그냥 끝내기 또는 정리 마지막 쪽으로 가면 하나, 되거든요. 이게 둘, 한태희 선수 원하는 흐름이었죠. 네. 자, 또한번 갑니다. 자, 지금 흙이 약간은 편해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행세인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두기 편한 정도의 행세로 보입니다. 네, 한태희 6단 본인의 기풍대로 아주 바둑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최종 8단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